앞돌리기를 친다 가져가면 그지?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또 요 모양이랑 틀린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안 이 쿠션이 가까워진 걸 감안하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로 뒤돌리기가 안 됐을 때 이 쿠션이 먼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저 큐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서 그리고 이제 그죠? 응. 우리가 이제 흔하게 요런 모양이면은 두께를 많이 못 쓰고 네. 회전을 줘야 되잖아. 근데 두께를 얇게 쓰는데 큐가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쏙 뚫려가지고 뚫린 상태에서 이제 수구에 탄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게 돼. 길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응용을 잘해야 돼. 이게 실수를 해도 괜찮아. 한번 쳐봐봐. 얇은 두께로. 회전 주고 쳐야 되는 거죠. 아, 척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 네. 미스 나는 모양을 만들어봐. 아, 길게까지는? 응. 얇은 두께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잖아. 네. 그러면은 보통은 뭐예요? 너무 얇고 빨랐다 하잖아. 근데 자기가 공 가는 모양은 잘 안 봐. 그치? 왜 얘기를 하냐. 지금 쓰리 포쿠션 어디 맞는지 봤어? 요 포쿠션. 포요? 포는 안 봤네요. 그러니까. 쓰린 여기. 포요. 네. 지금 여기만 있어 여기. 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봐. 이렇게 딱 붙어서. 뭐 그걸 친 거네요. 그지. 그러면 이 공은 또 어떻게 쳐? 막상 치라 그러면 못 치죠. 이제. 막상 치라 그러면 이제 큐 속도가 줄어. 쫄아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더 소위 말해서 지금 여기가 좁으니까 회전을 살 원팁 정도 주고서 얇은 두께로 쳐서. 원팁까지? 그럼 왜냐면 내가 아주 얇은 두께로 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큐질이 좀 들어가잖아. 그러기 때문에. 공을 더, 왜냐면 이거를 팁을 안 주고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은 저기 못 가. 생각해봐. 어떻게 가, 저기는?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지. 이게 세워치기 한다 생각해봐. 철로 못 가지. 회전이 없어. 최대한 얇게 칠 거고. 회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와. 근데 제가 그냥 무심코 친 공이 지금 여기 갔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모양을 칠 때 이 원팁을 주고 그 방금 치듯이 큐를 그냥 쑥 자신있게 넣어줘야 되는데 외려 이제 치라 그러면 이제 큐가 쓱 안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일로 가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반대로 치라, 치는 거네. 여기 있는 거 치라 그러면 다시 또 쑥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사람 심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만약에 이제 뒤돌리기를 안 치고 앞돌리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공간이면은 각도가 자연스럽게 보통은 연출을 하잖아. 근데 이제 공이 이렇게 각도가 좁아지면 이 부담스럽단 말이야.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돼? 속도는 빨라지고 이 수구가 좀 그냥 일단은 치기 전부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힘이 죽어. 그래서 공이 이제 조금 길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 만약에 이제 앞돌리기로 여기 코너 근처에 있는 공을 만약에 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짧은 모양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짧은 모양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모양에서 이런 형태의 모양에서 만약에 이제 앞돌리기 이렇게 짧게 네. 쳐야 되는데 제일 미스가 많이 나는 모양이 뭐야? 공은 생각보다 되게 방수가 좋게 서 이런 형태로 이거 엄청 이게 생각보다 방수는 좋아 보이잖아. 네. 회전 다 죽을 친인데? 아니 그건 뭐
다 주고 치든 어떻게 치든 한 주도 한번 쳐봐. 아이고. 지금 요런 왜 이렇게 좋지? 응. 방금 같은 현상이라. 너 방금 짧아지는 미스는 잘 안 하죠? 그지. 방금 같은 미스랑 또 어떤 형태의 미스가 나냐면 이제 이런 형태의 미스가 나. 아 코너로. 응. 그러면은 이 지금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에서 만약에 앞돌리기를 짧게 치는데 거의 다 이제 요렇게 빠지거나 그지?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많이 없죠. 진짜 잘 치는 거야. 아. 진짜 잘 치는 거야. 그러면 코너를 돌리면 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갈까? 너? 왜 거기 풋쿠션에서 회전이 있으니까? 회전이 일단은 이 모양을 치는 데 있어서 회전이 일반 사람들이 회전을 너무 많이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여기서 이런 거 치려면 여기서 완 투에서 이렇게 탄력이 있어서 꺾여야 되는데 그 정도 힘을 안 써. 근데 이 봐봐 여기서 이거는 회전이 이렇게 줄 필요가 없는 거야. 회전이 이렇게 줄 필요가 없는 공이고 그냥 이렇게 반 팁만 주면 되는 거야. 반 팁이요? 반 팁만 주고 치면은 얘가 여기서 회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짧게 간단 말이야. 그건 미스 날 확률이 없는데 항상 쓰리 팁 이상을 주고 길게 한번 쳐봐. 길게요? 그렇지. 지금 이제 지금 쓰는 이 스트로크나 이런 거는 지금 짧게 치는 모양에서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스트로크야. 아 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다른 당구도 물론 중요한 게 많은데 여기서는 이 짧게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 원 투 여기까지 끌려가는 모양이 연출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공이 접히는데 공을 여기서 이렇게 어떤 모양을 치냐면 이렇게 공을 이렇게 펴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공이 자꾸 펴지는 거야. 이 동작이 조금 끄는 동작을 유지해주고 여기서 하단 주고서 그냥 여기서 살짝 끄는 동작만 이렇게 유지해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풀리고 그리고 큐 속도가 빠르고 그치? 끌린 시간 안 준다는 그치?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 모양에서 짧게 치기에는 이제 지금 큐질이 그렇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짧게 쳐야 돼. 어떻게 쳐야 돼? 훔쳐봐. 좀 하단을 줄 것 같은데. 네, 한번 해줄게. 공이 저렇게 붙어 있으면 이 끌림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네. 그러면 큐를 빨리 쳐버리면 끌림이 덜 생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척이 갈 정도 힘만 가지고 일단은 일접구에서 이 원쿠션, 투쿠션으로 공이 뒤로 이렇게 끌리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보통 이 모양은 키스가 어디로 빠지겠어, 일접구가? 일접구가 여기서 이렇게 올 때 내가 먼저 가? 제가 늦게 갈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가고 내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공이 생각보다 많이 두꺼운 거지. 그러니까 공을 내가 먼저 가게 치려고 얇게 끌으려고 하면 안 돼. 안 끌려. 아, 네. 쟤를 먼저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 일접구를. 그지? 얘가 먼저 가긴 했는데. 아, 또 안 끌렸네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혜선이가 치는 건 뭐냐면, 이 내가 철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큰 거야. 네. 얘를 먼저 일접구를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일접구를 먼저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모양은 얘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짧게 가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일적구를 조금 더 두껍게 쳐주면서 일적구한테 힘을 조금 더 실어야지. 그렇지. 그래야 얘가 짧게 가는 거야. 똑같이 치는데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더 있으면 공은 짧게 치고 회전도 좀 빼고 하던. 회전은 더 줄여야 되고 더 일적구한테 더 힘을 더 많이 뺏겨야 돼. 그래야 내공이 끌리는 거야. 그지? 일적구한테 힘을 많이 뺏기면 뺏길수록 내가 조금 더 끌릴 수가 있어. 더 두껍게. 그지? 지금보다는 원래 좀 더 두꺼워요. 네네네. 더 두꺼우면서 내가 철로 갈라는 생각보다 얘를 먼저 보내는 생각이 조금 더 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얘가 가고 나는 자연스럽게 좀 짧게 가겠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길어지는구나. 많이 길어지지. 왠지 맨날, 생각적으로 맨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방수 좋은데 맨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지잖아. 그렇게 쳐놓으면 뭐 꼭 어려울 텐데 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자꾸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요런 형태의 공에서 이제 힘쓰는 요령을 잘 알아야 돼. 자, 이 공을 이제 앞돌리게 친다고 가정하면 많이 끌어야 된다는 생각이 부담스럽지. 그렇죠. 그게 봐봐. 많이 물론 끌어야 돼. 근데 많이 끌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만 딱 도착할 힘만 가지고 끌어봐. 그래야 끌려.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완전 비실비실 가도 상관없으니까 내공이 저기만 간다 생각하고 쳐야지. 힘을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 힘을 들써야 되는 거지. 그래야 공이 끌리는 거야. 얘가 일로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봐봐 되게 잘 끌었지. 이렇게 쳐봐. 더 멀리 놓고 쳐봐봐. 어디 이렇게요? 일적구를 더 멀리 놓고 조금 더 멀리 놓고 그치? 이렇게? 많이 놓는데? 본인이 어려운데? 이게 되냐 안 되냐 하는 정도로 놓고 쳐봐. 그냥 두께만 얇게 치지 말고 두께만 두껍게 치고 회전도 조금 줄여진 상태에서 힘을 척이 갈 힘만 가지고 최대한의 적은 힘으로 쳐야 돼. 아이고, 두께가 얇네요. 그죠? 와, 어렵다. 이거 좀 가까이 놔도 돼요? 브릿지가 불편해. 일단 내가 조금 한계치에다 놓고 한번 연습을 해. 그 한계치를 모르겠어요. 그지? 보통은 일적구가 다, 저기까지 다 굴러가. 근데 이제 요런 게 이제 조금 힘을 들 써야지 공이 더 끌리는 거고. 그지? 저 힘 방금 쓴 거 같은데. 아니지. 안 쓴 거예요? 평상시도 만약에 이거 치라 그러면 어떻게 치겠어? 있는 이거 끌려고 회전 많이 죽어서 여기서 아니 회전을 많이 안 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겠지. 아. 그러면 이제 원쿠션에서 뱉어갖고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얇아서 생긴 현상이 아니군요. 그지. 얇아서라기보다는 이 공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일적구가 부딪힌과 동시에 쿠션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쿠션에서 그냥 뱉어내는 거지. 이게 하단 회전이 다 죽어서 공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내가 쿠션을 조금이라도 늦게 맞춰야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끌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 보고 내가 쿠션을 최대한 늦게 맞추려면 내가 공 일적 부딪히고서 좀 공이 체공이 있어야지 공이 뒤로 좀 끌려오겠지.